네, SD바이오센서는 오늘 지금 현재까지 4%대 지금 하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주가 상황을 보면 또 꾸준히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좀 분석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뭐 사실 하락 종목이 그래도 상승 종목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이제 맞아요. 종목들 선정할 때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많이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정점이 조금은 좀 지난 확진자수 정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시기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시장이 조금은 안정세를 보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기존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이렇게 바이오 섹터는 조금은 오늘 좀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D바이오센서 역시도 오늘 그런 같은 맥락에서 좀 해석할 수 있는데요. SD바이오센서 일단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로나 확진세가 어느 정도 좀 조금은 감소세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시세가 조금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좀 구간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버텨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린 종목인데 SD바이오센서 같은 경우 이렇게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우리 다른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개발 관련된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최근에 실적을 가지고 주가가 오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D바이오센서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SD바이오센서 작년 실적이 또 워낙에 좀 좋았죠. 좋았어요. 네, 최근에 그런 이제 뭐 실질적인 수요에 힘입어서 실적 바탕해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밍이 저뭐 물론 뭐좀 빠지는 시기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은 더 이제 버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지금 또 시즌이기도 하고 뭐 관련된 주총 관련 시즌이기도 하니까 최근의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수급 면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돼서요. 최근 외국인 수급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그러게요. 있다라는 부분 최근에 오히려 낙폭이 좀 과대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뭐좀 빠진다고 해서 굳이 여기서 뺄 자리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는데 SD바이오센서는 수급을 보니까 꾸준히 외국인들의 맞습니다. 매수가 들어왔었네요. 네, 최근에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이제 매수세가 더 많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오히려 좀 만약에 좀 오늘 또 최근에 좀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오히려 오늘의 이제 하락이 또 기회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의 한 4%의 하락이 매수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의견. 그러면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뭐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목표가라고 한다면 일단 6만 5천 원 선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6만 5천 원 선은 뭐 최근에 이제 급락하기 직전 정도 가격이고요. 최근에 급등세가 한번 보여졌고 거기서 다시 하락 조정이 있었던 시점이 한 6만 5천 원 선부터 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5만 원 정도 선으로 최근 저점이 이제 5만 원대였거든요. 5만 원 밑으로 좀 뚫린다고 한다면 이제 추세 전환으로 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5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굳이 손절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라는 SD바이오 센서입니다. 버티시길 바라고 가격 전략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전략 분석, 종목 분석하겠습니다. 한전기술 분석 들어갈 건데요. 뭐 지난주 장 마칠 때좀 약보합이었는데 오늘 이제 4%까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전 기술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그렇죠. 종목으로 대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한전 기술 오늘 4% 하락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또 이제 원전 관련주들의 최근에 약세 흐름, 최근에 이제 워낙에 좀 뜨거웠기 때문에 그에 맞아요. 대한 부분이 지금 좀 조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관련해서는 이제 관련 종목들 한전 기술에 어떻게 보면 또 오늘 한국전력도 빠지고 있고요. 뭐 한전 KPS라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전에 대한 이야기는 시세가 한번 갔기 때문에 이 테마가 살짝 지금 시들해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글로벌리하게 원전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으로 결국은 이런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수주라든지 이제 지금 뭐 국내뿐 아니고요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오늘 단기적으로 최근에 뭐 일주일 새 좀 하락 반전이 있다고 한들 그래도 다시 한번 좀 반등의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또 이제 한국전력에 대한 부분에도 이야기를 또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사실 뭐 전기세 인상에 대한 부분을 좀 연기한다라는 이런 부분도 이제 한전 기술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또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크게 좌지우진하지 마시고요. 일단 원전 관련주는 조금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접근 가능하다. 원전 관련주들의 사실 종목들을 보게 되면 한전 기술이라든지 뭐 한전 KPS 같은 무거운 종목도 있고요.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종목도 있잖아요. 중소형주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크게 움직였다가 장기적으로는 좀 가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좀 무거운 종목들은 실제적으로 좀 대세 상승장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한전 기술도 지금은 일단 버텨야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너무 높게 잡아들이는 것보다는 전고점이 11만 6천 원이었는데요. 한 10만 원 선으로 일단 목표가를 잡고 접근을 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7만 3천 원. 7만 3천 원이 최근에 전저점이 7만 원대였습니다. 7만 원 초반대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뭐 마찬가지로 7만 원 선을 이탈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 축소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원전에 대한 뭐 수혜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계속해서 가져가는 또 그런 지금 분위기이기 때문인데요. 뭐 수급은 일단 뭐 좋진 않네요. 외국 기관들. 그러니까 뭐 이런 측면에서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지금은 뭐 손절하실 시기는 아니고 버텨도 괜찮지 않겠는가, 또 매매 전략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SM입니다. 뭐 엔터주 중에 또 대표주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에 또 뭐 카카오의 인수위기가 나와서 또 들썩이기도 했었는데요.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엔터주 같은 경우는 지금 쉬어가는 구간 지난주부터 일단 쉬어가는 구간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엔터주 전체적인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 당연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실적 기반한 리오프닝 기대주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오히려 전반적으로 오는 섹터 전체적으로 뭐 대표주 SM이라든지 뭐 하이브 오늘 JYP 엔터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오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SM이 조금 낙폭이 좀 다른 종목들보다 좀 하락세가 조금 더 깊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뭐 지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카카오 인수에 대한 카카오에서 이제 카카오 매각설에 대해서 일정 부분 기대감이 좀 빠졌기 때문에 라고도 좀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주총 시즌이잖아요. 네. 사실 주총 관련해서 SM이 좀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사실 뭐 그런 부분이 투심에는 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뭐 주총에서 뭐 관련해서 뭐 사실 뭐 다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약간 좀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좀 드리기보다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런 매각설과 관련해서 지금 이 적정 가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SM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빠지는 구간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는 매도하는 구간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개별 이슈가 좀 지나고 나면은 다시 이제 엔터주 전체적인 상승기가 올 때는 다시 또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M은 지금은 일단은 저는 보유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엔터주가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공연이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재개가 됐고요. 그렇죠. 그에 대한 부분이 뭐 하반기에는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 전반적인 긍정 관점에서 SM 역시도 보유 버티는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가격대보다는 일단 전 SM도 보게 되면 전고점이 이제 8만 5천 원 선입니다. 8만 5천 원 선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의 인수설로 인해서 한 8만 3천 원대까지 다시 고점을 찍었었는데요. 네. 여기에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지만 8만
5천 원 선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전고점 8만 5천 원 선을 돌파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신고가에 대한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급면에서 최근에 좀 최근에 수급면에서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정도가 없고요. 최근에 네.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 좀 꺾이는 분위기지만 그렇죠. 최근에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손절가를 사실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고 있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짧게는 뭐 이제 7만 원 선이 좀 밀린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뭐 비중 축소했다가 오히려 다시 또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매매 전략 그러면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 잡을까요? 저는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에서 이제 엔터주가 최근에 등락을 보게 되면은 이제 대세 상승 보다는 사실 좀 등락을 하면서 지금 사실은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짧은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8만 5천 원 그리고 만약에 뭐 7만 원 미만이 된다면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엔터주가 많이 올랐긴 했어요. 네, 이런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엔터주는 그래도 갈 길을 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폭은 조금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단기적인 전략으로 대응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최근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제 뭐 변동성 계속해서 국면으로 가다 보니 뭐 섹터별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테마 섹터에서는 좀 그런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접근하라는 의견들이 있던데 우리 전문가께서도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금 충분히 많이 오른 종목들은 추가 상승폭이 사실 좀 제한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낙폭 과대 종목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눈에 좀 띄는 섹터가 2차전지 섹터거든요. 2차전지 섹터는 2차전지 섹터 워낙에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과대했었기 때문에 물론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낙폭 과대 섹터인 2차전지가 지금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주도 섹터가 어느 섹터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가 좀 눈에 띄고 이 부분도 또 이제 시장의 변화에 따라 또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오히려 이렇게 지금은 한동안은 제한된 지수 밴드 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면서 좀 짧게 끊어가는 전략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박스권 장세 네, 이번 주도 네. 그렇고요. 뭐 당분간은 계속 이런 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뭐 오늘도 2700선을 회복을 했다가 또다시 또 이제 지수가 내려갔죠. 좀 밀리는 네, 부분이 네.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지수는 좀 한정되어 있다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우리가 순환매 흐름을 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 안에서라도 또 소정의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하락한 종목들 분석해 드렸는데요. 전반적으로 다 지금은 뭐 손절할 때는 안다라는 의견 주셨으면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버티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염정 FC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